그 어느 마을에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개똥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리우던 어떤 푸죽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데요, 이제 잘 차려입은 어떤 양반이 그 푸죽간으로 들어오더니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개똥아, 고기 한건줘 봐봐. 그래서 이제 푸죽간 주인이 이제 고기를 이렇게 잘 썰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옷은 남루해 보이지만 이제 기품이 있어 보이는 또 다른 양반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아주 점잖게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여보게 박서방, 고기 한근 주시게나. 그래서 이제 이 푸주카 주인이 또 고기를 잘 이제 주문한 대로 이제 썰어 가지고 이제 전달을 했는데요. 먼저 주문했던 앞에 들어온 그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둘다 똑같이 한 근씩 한 근씩을 주문했는데 자기 고기보다 두 번째 손님 고기가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따져 물었습니다. 야, 이놈아, 그 똑같이 한 근을 주문했는데 왜내한 근은 쥐똥만 하고 저 양반 한 근은 저리도 크냐? 그랬더니 그 푸죽한 주인이 무뚝뚝한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으리 고기는 개똥이가 썬 것이고, 저쪽 나으리 고기는 박서방이 썬 것입니다. 제가 어느 칼럼에서 이제 이 글을 읽었는데요. 그 칼럼 쓰신 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뭐 양반이고 쌍놈이고 할거 없이 인간은 자기 존재를 무시당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존중받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주면 나도 그 사람을 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은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지 않은, 이게 인간의 본능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 칼럼에서 이제 담고 싶어서 이런 글을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요, 이 모든 인간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 이걸 심리학에서 그 인정 욕구라 그러는데, 그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인간이 가진 그 수많은 욕구들 중에서 이 인정 욕구는 인간이 가진 많은 욕구 중에 가장 강렬한 욕구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자라면 인격이 또 정서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인정을 못 받으면은 그 정서가 메말라지고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난주에 그 담임 목사 재신임 투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투표가 끝나고 이제 화요일입니다. 점심 때 우리 이제 교역자들하고 같이 이제 밥 먹으려고 식당에서 이게 줄을 서 있는데, 옆에 있던 이제 주일학교 담당인 것 같아요. 교역자가 제게 뭘 전해주는가 하니까, 우리 교회에 그 초등학교 4학년 꼬맹이가 있는데, 걔가요, 이제 자기 어머니에게 이제 담임 목사 이제 실무투표 소식을 지난주 들은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투표가 있다. 그래서 걔가,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걔 엄마가, 그럼 뭐짐 싸야지 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정황을 보니까.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떨어지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아, 이게 나라도 투표권이 있으면 나도 그냥 투표하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이제 식당에서 줄 서서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이 애를 향한 축복이 막 엄청 나오는 거예요. 얘는 반드시 잘될 겁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연이어가지고 또 무슨 이야기를 전해주는가 하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 전자투표를 하기로 한 것은 이제 이쪽하고 저쪽에서 막 여러 곳에서 투표가 되니까, 이제 이분이 그 투표를 저기서 행사하고 옆에 가서 또 하고 또 2부 마치고 또 하고 이런 거를 걸러낼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1인 1표를 위해서 전자투표를 도입했는데요. 아, 근데 어떤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르신께서 전자투표 한다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전날 잠을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런 게 서툰데, 내가 그 찬성을 찍는다고 찍었는데, 이 혹시 반대로 넘어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막 그게 너무 걱정이 되셔가지고 잠을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런 반응에 연연하고 싶지 않아가지고요. 이번에 그 담당자한테 부탁하기를 뭐 몇 분이 찬성을 했고 몇 분이 반대 그 나한테 알려주지 말고 그냥 결과만 알려주기 원한다고. 그래서 뭐 합격했다, 통과됐다, 혹은 떨어졌으니 이제 짐 싸라. 그것만 나 알려주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몇 분이 찬성했고 몇 분이 반대한 거 지금 모릅니다. 의도적으로 저는 안 알고 싶거든요. 이런데 연연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요일날 식당에서 그 두 분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요. 마음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서 무슨 막 그 결의가 나오는가 하면 이런 고마운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실망을 안길 수가 있는가. 내가 정말 남은 7년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또 이런 분들에게 그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게 왜 이런 그 반응이 있을까요? 제가 인격을 가진 존재니까요. 그리고 모든 인격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귀히 여겨주고 자기를 아껴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왜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는가 하면은요, 이게 바로 인간의 그 인정 욕구라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심지어는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 어떤 성품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랑 똑같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갖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이 감정을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우리 집 아이가 5살, 6살 때도 이 꼬맹이 때도 걔가 저를 인정해주고 저를 그렇게 좋게 이야기해주면 마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까지 뭐 대해서 잘 먹은 걔가 저 칭찬 안 해도요 저 바깥에서 인정 많이 받고 삽니다. 그런데 왜 이 철없는 이 꼬맹이가 저를 인정할 때 마음이 그렇게 깊은 겁니까? 이유 없습니다. 걔가 내 아들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내가 뭐 인정해 드린다고 뭐 하나님이 뭐 더 높아지시는 겁니까? 그 내가 뭐 하나님은 깎아내린다고 뭐 하나님이 뭐 깎이는 분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시느냐고요? 왜 우리에게 질투를 느낀다는 이런 표현까지 쓰시느냐고요? 대답 간단합니다.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고 하찮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모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인정받기 원합니다. 이런 추석 같은 명절에 뭐 엄청난 용돈 그거 부모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연세가 드셨고 백발이 성성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뭐 그냥 보잘것없는 노인으로 취급하는지 모르지만 자식인 저에게는 우리 어머니가 가장 소중하고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존귀하고 모든 부모들이 자식에게 원하는 기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엄청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 뭐 기도라는 게 하나님은 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너와 교제하고 싶다,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는 뭘 얻어내는 도구로, 그래서 뭐 필요한 것 말고는 절대 기도하지 않는 것. 제가 이렇게 복받는 삶을 누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샤워하면서 운전하고 가면서 저는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해요. 눈 뜨고 해요. 운전하면서 큰일 나잖아요. 눈 감고 하면 눈 뜨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가을 날씨 참 아름답네요. 하나님은 정말 화가보다 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샤워하면서 하나님 세상에 그냥 어제 땀으로 그냥 쩔었는데 이 빈들을 싹 씻으니까 깨끗한 향기가 나는데 내 속사람도 십자가 보혈 비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피 누를 주셔가지고 내 영이 이렇게 의롭다 인정받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특세를 앞두고도 그 선행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번 특세도 하나님 작년처럼 인도해 주실 거죠? 저는 그건 믿어요. 하나님 뭐 이런 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깟 그 부족한 주인도 자기 보고 개똥이라 부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기분 나빠가지고 거기 조금만 주고 정중하게 박스방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우대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뭐 언제 너보고 막 분당 우리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 만들라고 뭐 그런 얘기했니? 그냥 너 나 사랑하고 나 너 사랑하고 네가 큰 교회 목사로 행복한 게 아니고 이렇게 더불어 주님과 교제하며 먹고 마시는 네 존재가 행복하고 그걸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런 것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 제사장이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해가지고 인생이 정말 망가진 또 자식을 다 망친 그런 참 불쌍한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 2장 30절도요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지금 엘리 제사장을 꾸짖는 가운데서 나온 말씀이에요. 바로 그 앞에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 다음 보세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엘리의 문제는 무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엘리의 문제는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자기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수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하도록 도와주는 자리인데 그 제사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높이지 않고 네 자식이나 높이고 네 스스로만 높이고 있는 이걸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보다는 목사인 특히 담임 목사인 저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인데 저를 자꾸 높이는 이런 자리가 된다면 저는 엘리와 같은 그런 두려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4장 18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지금 엘리 인생이 몰락하고 그 자식들 인생이 몰락하고 그들 가문이 비참하게 몰락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표현하는 게 뭐냐 하니까 비대한 까닭이라. 비대한 까닭이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 이게 참 흥미로운 단어인 게요. 여기 나오는 비대한 까닭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느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 카보드가 나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여기 나오는 이 존중히 여기다 이 카보드예요. 이걸 워드플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가 몰락하는 그 과정을 그 비대해졌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원어로 보니까 하나님께 놀려드려야 될 이 존중을 자기가 가로챘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표현으로 이 카보드를 쓰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더라. 비대하다는 것이 상징어인 것처럼요 여기 의자도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협성대 김재구 교수가 주장하기를 여기 나오는 이 의자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 사무엘 상에서 열왕기하 이게 이제 역사서 아닙니까? 여기에서 무려 48번 이 의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엘리에게 쓰여진 세 번의 경우하고 한두 번 빼고는 거의 대부분에 나오는 이 의자가 왕좌라는 이런 뜻을 가진 단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무엘하 7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나오는 이 왕위가 지금 그 엘리 제사장을 묘사할 때 의자라고 표현했던 이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엘리의 어떤 점을 지적하는 겁니까? 이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저자가 이 워드플레이, 지금 이 왕좌 의자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뭘 의도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엘리는 제사장이라는 그 자기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기는 커녕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런 짓을 하고 살았다는 이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 신임 투표하고 이제 새로운 7년을 이제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신임 투표 끝나고 첫 설교 본문으로 왜 이 본문을 제가 잡았을까요? 새로 시작하는 이 7년은 내 임기 동안에 나를 존중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 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침으로 삼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의지. 여러분, 제가 제 신임 투표 결과를 나한테도 알려주지 말고 또 주보에도 또 인터넷에도 이거 결과를 올리지 마라. 꼭 너무 궁금한 분은 뭐 전화하면은 사무실에서 알려줘라. 왜 내가 이런 부탁을 했겠습니까? 7년 전에 실무투표를 그때는 결과를 다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꽤 많은 성도님들이 찬성을 해주셨어요. 뭐 여러분이 얼마나 착하신데 훌륭하신데 특별한 하자도 없는 목사를 뭐 쫓아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이 찬성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뭐 신문에서 이거를 보고 이걸 기사화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에 이 다음 7년 뒤에 투표하면 이 투표 결과 안 알려야 되겠다. 이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투표 결과조차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 찬수 목사가 얼마나 유능한 목사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목사인지 이런 쪽으로 흐를 위험이 감지가 되니까 이제는 내가 결과는 안 밝혀야 되겠다. 그냥 통과됐다, 통과 못됐다 이것만 밝혀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내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저는 엘리처럼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 자식들이 엘리의 두 아들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침,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존중히 여기고 누가 뭐라고 저를 뭐 어떻게 뭐 떠받들든 뭐 비난을 하든 하나님이 저를 존중히 여긴다면 뭐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는 향후 7년 동안에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 교회 안에,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이 구호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무섭게 받는가 하면은요, 사무엘상 4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좀 무게를 다르게 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 다음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기다 그 왜 붙여놨을까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시무투표가 끝난 직후에 이제 묵상을 했으니까 왜 여기다가 40년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엘리가 비대한 까다, 엘리가 타락한 그 다음에 왜 40년이나 되었다는 이걸 붙였을까? 이게 제게 무서운 경공구예요. 7년 전에 비해서, 개척을 하던 13년 전에 비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 자리가 익숙하면 나를 살찌우고 비대해질 위험이 있는 게 이게 인간이라는 걸 경고하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오래 사역한 교역자들에게 어떨 때는 참 내가 너무한다 싶을 때도 있어요. 격려도 물론 많이 해주지만 오래 사역한 교역자들에게 내가 아주 대놓고 경고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온 지 1년 차, 2년 차 되는 교역자들을 봐라. 막 가슴이 뜨거워서 막 성도들 신방할 때 막 온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교회에 막 10년, 11년 넘어가면서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무뎌지고 그럴 위험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막 대놓고 제가 그렇게 직설납법으로 경고를 해요. 여러분, 이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래 예수 믿으시는 분, 태어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시는 분, 예배가 너무 익숙하신 분, 자기도 모르게 시간 지나면 그렇게 돼요. 40년 지나면은 그렇게 무뎌지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너무너무 가슴 뜨거운 일을 경험했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간곡히 집에 신방을 와달라는 거예요. 토요일 오후에 제가 특제를 앞두고 있어서 이제 이거 놓치면은 부탁하는데 신방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토요일 오후에 갔습니다. 그날 내 은혜를 엄청 받고 왔습니다. 이분이 초신자예요.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야기 하시면서도 울고, 앉으면 운데 앉으면, 그리고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정자동에서 이렇게 걸어다닌대요. 초신자. 예배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지금 옆에는 예수 믿은 지 지금 석 달, 넉 달 된 분이 예배의 감격, 뭐 제 설교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고요. 딱 들어와서 앉으면 그냥 눈물부터 난대요. 하나님 앞에 오는데 눈물이 나야 그 정상 아닙니까? 우리 성가대 시작 찬양만 듣고도 눈물이 막 쏟아진대요. 근데 예수 믿으지 10년, 20년, 분당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한 5년 넘어가면은요, 맹숭한 거 아닙니까? 뭐, 은혜 받는 날은 설교 짧게 하는 날.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엘리가 그렇게 비대해진 게요, 제사장 되고 첫날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태신앙. 이제 뭐 투표도 끝났겠다. 이제 막 세게 나갈 거예요, 이제. 무슨 소리를 하는지. 지각 안 되고요. 이제 15분 지나면 문 다 이제 걸어 잠글 거고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귀히 여기신다는 이 말씀. 자, 그렇다면은 그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그 존귀히 여기는 겁니까? 그 뭐 예수님 사진 그 집에 벽에다 붙여놓으면 그게 존귀히 여기는 겁니까?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붙이면 뭐 그것도 표현이겠지만 그런 어떤 가시적인 그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인가? 한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첫째로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애쓰는 태도. 이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자식 기르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것들이 그냥 유치원 다닐 때는 얼마나 그 엄마를 의지하고 엄마를 그냥 신뢰하고 의지합니까? 그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 부모 말에 그 절대적으로 그냥 의지하고 따르던 이것들이 좀 컸다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뭐 부모님이 뭐라 이야기하면 뭐 엄마가 뭘 아느냐 이런 소리하고 그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이런 이 못된 말들을 해대는 이게 부모를 그 존중이 여기는 태도입니까? 이 다음 주 중고등부 다 있을 때 내가 이거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나에게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지난주 제가 사무엘상 1장 24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한나는 약속을 잘, 하나님께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분이라 인물이었다고 제가 설교했는데, 여러분 이 24절은 또 다른 관점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여기 그 저절된 후에라는 표현이 맨 앞에 왜 이게 나왔을까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되 저절된 아이를 하나님께 내보내 독립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절된 후회라는 건 상징적으로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 아기 입장에서는 저절된 후가 어떤 상황이에요? 엄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저절된 후회, 엄마가 안 보이면은 정서가 불안해 견딜 수 없는 상태, 이게 그 저절된 후회 상태고요. 또 엄마 입장에서, 한나 입장에서 저절된 후에는요, 애 낳고 전 생애를 통틀어 제일 이쁠 때예요. 돌 지나고 두 돌, 세 돌까지 막 이뻐 견딜 수 없는 그런 때가 저절된 후예요. 만약에 한나가요, 자기 아들 사무엘을 떼서 하나님의 전으로 보냈는데 그때가
사춘기 직후에 그러면요 감동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보내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께 이제 떼서 보내고 싶어요. 말 죽으라고 안 듣고 그 미운 집만 골라고 할 때 골라서 할 때 떼가지고 여호와의 전으로 보내는 건 그건 축복이에요. 한나가 보낸 건 사춘기 때 아닙니다. 저절된 후에 일생에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소중할 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한나가 아무리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고 하자는 의지가 있어도 한나가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이거 하나님께 갖다 맡기면 애 망쳐놓을 텐데 이거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이거 애가 뭐 이사가게 될 텐데 그 믿음이 없으면 못 보냅니다. 어느 어머니가 보냅니까? 여러분 저절된 그 상황에서 한나가 그 아들을 그 귀한 아들 아들도 보통 아들입니까? 그 귀한 아들을 그렇게 떼서 하나님께 보내는 결단을 한 거는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입니까? 제가 이것과 연관해가지고요 이번 특세를 거치면서 내 설교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제 설교의 문제가 뭐냐 하니까요 제가 설교 준비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 문제더라고요. 무슨 뜻인가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특세가 시작되던 그 전주일 저녁에 저는 정말 죽음을 방불케 하는 왜냐? 설교를 이제 다 그러니까 그동안 오래 준비한 것 다 갖다 버리고 이제 이 방향은 안 되겠다 방향을 바꾸느라고 주일 저녁에 새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지금 내일 자고 나면 새벽 4시 40분에 이제 특세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전날 저녁 7시까지 설교 맥이 안 잡히는 거예요. 몸은 피곤하고 막 머리는 아프고 식은 땀은 나고 막 죽겠더라고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준비도 다 안 된 상태로 새벽 2시 20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그냥 뭐 오죽하면 그 잠자리에 들어갔겠냐고요. 답답한 상황으로 그 주일 저녁을 보냈는데 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인터넷으로 그 특별 새벽 부흥의 월요일 저녁 걸 한번 들어보세요. 내용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요 제가 유난히 제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게 평소에는 일주일 단위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그 기간에는 날품팔이처럼 그날 팔아서 그날 설교하고 그날 준비해서 그날 설교하는데 성도들의 그 반응을 들어보니까 주일날 설교한 거나 뭐 그렇게 설교한 거나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근래에 이번 특세만큼 은혜가 넘쳤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제가 설교 많이 준비한다고 그 은혜가 되고 제가 준비를 안 한다고 은혜가 안 되고 하면 하나님 개입하실 자리가 없는 거구나. 설교를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이 강단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믿음이 내게 부족한 거 아닌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요 특세가 있기 그 한 얼마쯤 전일까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그 밥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 설교 준비는 이 도자기 굽기랑 같은 거다. 그래서 그냥 뭐 한 번 딱 준비해가지고 그 촛불 구이로 그렇게 강단에서도 그 설교가 그 기승전결 다 되는 거고 재벌 구이, 삼벌 구이, 사벌 구이 설교 준비가 다 끝났는데도 주일 새벽에 또 3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5벌 구이 그리고 막 강단에 올라가기 직전에 또 6벌 구이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설교가 더 빛이 나고 아름다워지는 거라고 그 밥 먹으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내가 왜 했겠습니까? 인정욕구 당신 정말 수고하시네요. 설교 한 편이 거저 나오는 게 아니네요. 난 그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열심히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다 태우지나 마세요. 아니 뭐 이런 여자가 다 했나 싶더라고요. 그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야, 그 설교 한 편이 그렇게 정성과 수고를 통해 나오는군요. 점심 때 뭐 드시고 싶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태우지나 마세요. 그래가지고 내 속에 밥이나 먹자 그러고 뭐 내 나사렛에서 뭘 선한 걸 내가 바라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끝냈는데요. 아 이상하게 이번 특세 내내 우리 집사람이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러다가 태우지나 마세요.
이 집사람이 그 메시지를 저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었나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자꾸 노력하는 이것만 강조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이 더 필요하다고 그 메시지를 내게 준 게 아닐까. 내 너무 지금 해석을 좋게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 어른들이 눈물로 부르시던 그 찬양 아시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른들의 이제 눈물의 찬양은요, 나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깁니다.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태도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려고 애쓰는 태도, 이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영적으로 깊은 뜻도 없습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좀 어려운 어떤 윗사람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경청합니까?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한 번씩 부르시면은 그냥 녹음하고 받아 적고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지금도 잊지 않거든요. 우리 교육 전사님은 내가 부르면은요, 한마디 한마디 제 말에 경청을 해요. 왜? 내가 자기 담임 목사니까, 저를 존중해 주니까, 존중해 주는 그 사람에게 경청한단 말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장님이 이제 그 직원들하고 회식을 하는데 별로 웃기지도 않은 우스갯소리를 했어, 이 사장님이. 그랬더니 막 모든 직원이 막 다 막 오버하면서 엄청 웃는 거예요. 사장님이 웃기시니까. 모든 직원이 막 깔깔깔깔 그렇게 웃는데 딱 한 사람이 안 웃고 있더래요. 다 웃는데 안 오니까 눈이 띄는 거 아닙니까? 이 사장님이 이제 열받은 거예요. 다 웃는데 자네는 왜 안 웃나? 그랬더니 그 직원이 딱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이렇게 해요. 저 내일 사표 내는데요. 당신 말 경청할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우스갯소리가 참 묘해요. 이게 정말. 이런 아부 말고 여러분, 인간 어른이 말씀하셔도 경청하는 게 도리고 예의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진짜 존귀히 여긴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왜 귀합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건요, 사무엘 일생을 요약해놓은 그의 삶을 관통하는 메시지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평생에 이 사무엘의 이 모습을 본받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이 왜 가슴이 아픈지 아세요? 사무엘, 그 어린 사무엘에게 이걸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보시겠습니까? 바로 그 앞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하나님이죠,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뭐가 가슴이 아픕니까? 엘리 정답 알고 있었습니다. 남들 다 가르쳤습니다. 자기는 안 하잖아요. 자기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인 제가, 또 아버지 어머니 부모된 여러분이 자식들 가르칠 때만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일까요? 셋째, 그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여 애쓰는 태도, 이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모습 아닙니까? 엘리와 관련해서 참 가슴 아픈 장면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자, 사무엘상 3장 16절부터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엘리가 지금 사무엘을 통해 그 얘기를 듣더니 모범 답안을 얘기해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엘리 제사장이 응수합니까?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것만 보면요 대단한 믿음의 인물 같아요. 이것만 보면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엘리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엘리가 진짜 이 믿음이 있었다면, 여호와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엘리 제사장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이에요?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죽음을 방불케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엘리는 이게 없어요. 말은 청산유수같이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엘리를 뭐 급박하는 겁니까 지금? 요새 사극을 많이 봤더니 급박이 나왔네. 하나님이 엘리 지금 뭐 협박합니까? 너 죽어, 너 그냥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이 무슨 조폭 두목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이 말씀을 주시는 건 엘리를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절한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너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돼, 지금이라도. 네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고 지금이라도 네가 돌았으면, 돌이키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 엘리는요 하나님 들려진 말씀에 무게감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매주일마다 종을 통해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데, 다 받아 적는데, 머리 거덕거덕거리는데, 엘리와 같이 무겁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저는 7년이라는 이 새로운 임기가 주어진 게 너무 기뻐요. 내가 분당 우리에게서 이렇게 지난주로 끝내지 않고 내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지난 7년 제가 잘못했던 거, 지난 7년 저를 위했던 거, 지난 7년 저도 모르게 내가 비대해졌던 거 회개하면서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정이 아직 엘리네 가정처럼 몰라가기 전에, 엘리의 두 아들처럼 비참해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무겁게 이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태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각도로 사무엘 상하의 구도를 보면은요, 이게 참 사무엘서의 구도가 너무 정리가 잘 됩니다.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두 사람의 종교 지도자가 등장하고요, 두 사람의 또 세속 지도자, 두 왕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사무엘서에 나오는 두 사람의 종교 지도자 누굽니까? 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 한 사람은 사무엘. 여러분 두 사람의 왕이 누굽니까? 한 사람은 사울, 한 사람은 다윗. 이 둘이 너무나 의미를 갖고 인생을 보여주는데요, 이 두 종교 지도자 중에 엘리 제사장은 자기를 비대하게 살찌우다가 망한 케이스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높이다가 끝까지 잘된 대표적인 샘플이거든요. 두 왕을 보세요. 사울, 처음에 그렇게 겸손히 자라다가 세월이 가면서 자기를 살찌우다 망해버렸고, 다윗 끝까지 하나님을 존귀 여기다가 그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 된 거 아닙니까? 사무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로 원하십니까? 여러분 엘리의 그 두 아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지 아버지가 하나님보다 그를 더 높여줬는데 망해버렸어요. 아버지가 높인다고 그 자식이 흥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저는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여러분께 너무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매 추석에, 매 설날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자 그래서 이 박스를 이제
자발적으로 가져가게 만드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일부러 광고를 안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결과가 났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지난주 갖고 와주신 이 박스가 총 1545박스예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한 가정에 한 네 분이, 평균 네 분이 산다 치고. 우리들의 이 작은 정성으로 그 박스가 한 10만원어치 정도 들어간대요. 이런저런 생필품, 과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참 쓸쓸한 추석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 6천명, 7천여명이 이 훈훈한 교회가 보내준 이 과일 박스로 기뻐한다는 이 생각을 하니까 순종해준 여러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게시판에 글 하나를 올렸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 다니고 있음이 감사한 순간. 이게 난 시무투표 끝난 직후에 올라와가지고 좋은 담임 목사님에서 감사도 그런 줄 알고 기대하면서 클릭을 했더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잠시 전에 저희 아파트 청소해 주시는 할머님이 벨을 누르셨어요. 현관에 붙어있는 분당 우리 교회 교패를 보고 용기를 내셨다면서 분당 우리 교회 봉사팀에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전화번호를 물어보셨어요. 내막을 보니까요, 그 과일 박스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지금 긴급 구호 뱅크 아시죠? 송파 새 모녀 자살 이후로 우리 지역만이라도 이런 비극을 막자 그래서 지금 긴급 구호 뱅크를 우리가 지금 헌금하고 있는데 직접 그거를 이제 실사하고 조사하는 우리 봉사자들이요. 이번 추석에 그분들이 어려운 형편을 너무 잘 아니까 이분들이 돈을 객출해가지고 이제 이 할머니와 또 몇몇 분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할머니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냐고 하셔서 편하게 하시라고 했더니 혼자 사시는 할머니이고 거의 70년 동안 성당에 다니셨다면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한 부부가 찾아와서 도움도 주고 기도도 해주시고 어제는 또 우리 교회에서 명절에 준비한 추석 선물 박스를 받으셨다면서 꼭 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이야기를 듣다가 저도 모르게 제가 홈페이지에 대신 글 올려드릴게요 하는 말이 나와버렸지요. 이분이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글을 올린 거예요.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찾아주셨던 부부의 이름은 모르시지만 방문하셨던 날 할머니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할머님이 하나님께 하고 싶었던 모든 말들을 대신해 주셔서 눈물이 많이 났다고,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어제 박스에 들어있던 물건들도 하나같이 꼭 필요하고 쓰임새 있는 물건들로 다양하게 꽉 차 있었다면서 종류를 다 말씀해 주시고 가셨어요. 이런 여러분을 섬기는 담임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립니까? 이웃에 있는 연약한 주변의 사람에게 손 한번 내밀어주는 것, 경제적으로 어려워 명절이 왔는데 과일 하나 드실 수 없는 우리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거 전달해주는 이 작은 것, 이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이에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려 내 인생도 행복하고 내 자식들도 복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특세 때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하나님만 영광받고 높임받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능히 하실 주님께 이 풍요로운 인생이를 위하여 해야 할 것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여러분 저는요 이 찬양을 작사 작곡을 그 중국인 크리스찬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은 지난 8월 달에 일본에서 제가 경험했던 그 중국인 유학생들 앞에 설교했던 장면이 자꾸 떠올라요. 그때 그 아이들이 한 200여 명 좀 더 모였는데요. 공간도 뭐 그냥 옹색하고 초라하고요. 인원도 뭐 한 200 몇십 명이면 별로 많지 않아요. 그 아이들의 눈물을 제가 봤거든요. 그 높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아이들의 그 눈물을 제가 보면서 분당 우리 교회는요. 그 아이들의 보다 이게 지금 몇백 배입니까? 이 몇십 배입니까? 숫자만 엄청 많은데 분당 우리 교회가. 이 중국 유학생 그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열망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눈물로 자기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이 열망과 열정이 우리 교회가 이게 없다면은요 엘리 제사장 40년 동안 자기 배만 살찌우는 그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저에게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그 젖된 직후의 아이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한나의 그 믿음 신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표현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승리는 우리의 여러분 진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니 찬양하니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혹시 여러분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영원한 승리의 왕, 마음이 힘든 분 계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여러분 이걸 사모하십시오.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승리는 우리의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 원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저런 환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붙잡고 의지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저들이 깨달아야 될 것 하나 있다면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 그 중국에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거기에 복음의 불꽃이 일어나고 있다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승리는 우리 것이라 선포했던 하나님 그들의 뜨거운 믿음이 열매를 내고 있다면, 오늘 이곳에서 수많은 어려움 겪는 성도들 입술에서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삶의 순간, 삶의 곳곳에서 이 능력을 맛보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